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요즘 쾌청하고 선선한 날씨에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자주 하게 되죠. 오늘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축산 냄새 예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양동가 냄새 민원 증가에 대비해 냄새 영향 지역과 강도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축산 냄새가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하절기 습도가 높거나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 냄새 민원율이 증가하고 대기 상태가 안정해지는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대 냄새가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돈장 규모와 내일의 기상 조건을 고려해서 냄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기상청에서 미리 예측하고 냄새 강도를 알려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상청에서 서비스를 거의 완성한 단계인데 다음 달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3일치 예측 정보를 매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지역에 냄새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지 알려주고 냄새 강도는 4단계로 구분해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양동가 냄새 저감 시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냄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25에서 2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 내일과 비슷해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주는 제주 지역 쪽에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비 소식이 많겠습니다. 월화수목금 전부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